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7근 문제로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수순의 순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으셨다면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100은 뒤에서 단수를 치고 따게 될때 이으면 한 집밖에 없으므로 실패입니다. 한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100이 들어와서 패가 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엔 늘어 볼까요? 그럼 100이 집을 없애기 위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고 이으면 옥집이므로 실패입니다. 흙이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치중을 한번 두어 볼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100이 이쪽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단수치고 이으면 아무 수가 없으므로 이 수도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눈치채셨을까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치중입니다. 100이 연결하게 되면 단수치고 단수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게 된다면 흙이 늘어서 따로 떨어진 새 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도 이곳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서 흙을 조금 더 괴롭힙니다. 이때 흙이 그냥 단수 친다면 단수를 맞아서 안 되고요. 한 집을 만들어도 아까와 같이 패가 되므로 안 됩니다. 이때 흙은 가만히 느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때 백도 흙의 집을 만들지 못하게 뻗게 된다면 뒤에서 단수 치면 이어서 아까 보신 모양처럼 안 되겠죠? 옥집입니다. 지금은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따게 됐을 때 다시 들어가서 딸때 지금은 단수 치면 아까와 다릅니다. 백이 연결하게 된다면 끊어서 다 잡힘으로 안 되고요. 이쪽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두 점을 따먹어서 한 점을 잡더라도 지금은 이쪽과 이쪽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이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오늘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중을 가고요. 백도 이곳이 아니라 이쪽을 연결해서 흙을 조금 더 괴롭힙니다. 이때 흙이 뻗고 백도 뻗었을 때이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로 따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딸때 단수 치고 있고 따고 따게 된다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났기 때문에 흙을 살려서 성공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